안녕하세요. 곧 있으면은 90kg를 바라보고 있는 돼지 같은 놈. 짱구 돼지고요. 돼지라는 이제 타이틀이 뭔가 좀 살짝 예전엔 장난 같았는데 이제 살짝 이제 뭔가 비수로 다가오거든.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진지하게 레알 진지하게 내가 맨날 살 뺀다 살 뺀다 했잖아. 근데 이번엔 진짜 진지합니다. 이번엔 제가 실패 시 상품까지 걸고 합니다. 지금 몸무게는 You what? 85.4kg고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몸무게를 많이 찍었던 적이 없거든. 아, 근데 설날도 있고 뭐 너무 많이 먹기도 했고. 그래서 아무튼 85kg를 찍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마침 85kg 찍은 기념해서 이거 안 되겠다. 이대로 살다가는 내 건강 위협받는다. 지금 내 패션 유튜버라고 하는데 이러다가 굴러다닐 판이라서 진짜 진지하게 진짜 진짜 진지하게 뺄 거고요. 여러분들이랑 같이 뺄 거야. 그래서 이 영상의 이 프로젝트의 타이틀은 10kg 빼기 프로젝트. 75.4kg까지 빼는 거였죠? 아무튼 그것까지 빼면서 막 굶고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빼는 것보다는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면서 빼는 거라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저의 식단을 뭐 같이 따라 하셔도 되고 제가 팁이라던가 뭐 식단 하면서 먹는 음식이라던가 후기 같은 것들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고요. 1주간의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리고 몸무게도 어느 정도를 줄였는지 그런 것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라 75kg는 꼭 찍을 겁니다. 진짜 무조건 찍을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따라오세요. 그리고 제가 카페가 있죠? 더 이상 롱코트, 롱패딩으로 가릴 수 있는 시기가 지난단 말이야. 그래서 이제 살다 같이 빼고 여름에도 뭐 이렇게 다 같이 옷 예쁘게, 몸 예쁘게 만들어서 해밀턴 호텔도 가고 그런 거 한번 해봅시다.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올릴 거거든? 몸무게 이렇게 매번 재가지고 이렇게 올릴 거고 유산소 운동한 그런 거라던가 그리고 뭐 이렇게 운동 루틴 같은 것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할 거라 뭐 제가 막 이렇게 무게 많이 들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공유할게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식단도 공개를 한다. 오늘은 뭐 먹었냐면 아침에 단호박 샐러드 요거랑 그리고 길이 오트밀 큰거두 숟가락 요두 숟가락 오트밀 먹고 그다음에 운동 가기 전에 단백질 보충제 한 스쿱 먹은 다음에 그리고 운동 끝나고서 이거 먹었어요. 이 뭐지? 닭가슴살 먹고 그리고 지금 생방하면서 배고파가지고 간식으로다가 이것도 여러분 살찌는 게 아니라 프로틴 빠입니다. 프로틴 빠라 살안 찌는 뭐 그런 이런 아주 과학적인 인체 공학적인 식단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같이 다이어트 해봅시다. 여러분 살 빼서 솔직히 내가 맨날 그런 말 하잖아. 패션의 완성은 몸핏이고 얼굴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게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. 그래서 몸소 여러분들한테 실천을 하고 제가 10kg 뺀 다음에 예쁜 코디와 여러분들 뭐 팬미팅도 같이 하고 뭐 야외로 나가서 야외 컨텐츠 찍는다거나 그런 것도 다할 거니까. 근데 너무 조금 먹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제가 설날 때 진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먹었어. 돼지 같은 놈. 고기 한 4, 5인분 먹고 과일도 막 그냥 딸기 두통 먹고 파인애플 하나 다 먹고 그냥 계속 먹었어요. 안 쉬고 계속 먹어서 저 정도 먹어도 안 죽습니다. 내일부터는 이제 좀 뭔가 도시락이라던가 그런 것도 같이 먹으면서 좀더 여러분들한테 균형 잡힌 그런 것도 아무튼 그렇게 할 거야.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아무튼 제가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열심히 살을 빼볼 거고요. 아무것도 안 걸면 내가 열심히 안 빼겠지? 그래서 걸게요. 걸어서 2월 한달 동안 거의 3주 남았네. 여러분들한테 이번 달 내, 2월 달 안에 70kg대의 몸무게를 못 보여드리면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마르젤라 지갑 중새거 하나 있거든? 한 번도 안쓴 거? 그거를 구독자분들에게 나눔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 말은 뭐다? 무조건 뺀다. 이약 물고 뺄 거니까 지갑 너무 약하다고요? 그러면은 지금 제가 지금 지갑 너무 약하다고 하신 분 있죠? 이분은 닉네임 적어놓고서 기억해 둘게요. HHJ님, 이분 제가 기억해 두겠습니다. 이분은 뭐다? 절대로 뭐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안 받으실 분이다. HHJ님, 여러분 다 외워주세요. 여러분 다 같이 한 번씩 외워봅시다. HHJ, 다 같이 말해보세요. HHJ, HHJ, 절대로 뭐다? 이 사람은 안 준다. 이게 엑스라지 사이즈에 좀 살짝 통 넓은 트레이닝인데 이것도 안 맞더라고. 너무 심각하고 솔직히 패션 유튜버로 여러분들한테 예쁜 코디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맨날 이런 거밖에 못 입는 이유가 이런 막 추리닝이라던가 트랙 팬츠만 입는 게 살이 쪄서 그래요. 제가 아무튼 그래서 살을 꼭 빼가지고 한번
모두한테 보답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 같이 한번 저랑 같이 10kg 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. 화이팅!